진정으로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오빠가 또 이렇게 또 돈도 주고 그래 오빠. 나 오빠 이거 주지 말고 나 대구가 살면 안 돼. 나 힘들어 죽겠네 진짜. 오빠 감사해 오빠. 어떻게 한번 줄 수도 없고 진짜. 오빠 고마워요. 감사해. 오빠 사랑해. 어떡해 어떡해. 아이고 참말로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각설이 타령 하나 가는데 어? 뭐라고요? 아니 나한테 할 얘기 아냐? 어. 세팅 순서 내가 알려줄게요. 못 들었어요? 나는 풍원화 끝나고 나면 북 두 개 세팅 해주시고 그래서 그거 북 공연 끝나고 나면 이거 요거 진 각설이 타령 할 때 해주시고 요거 끝나고 나면 낚시 타령 할 때 장구 밑에 신발 없이 장구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세상에 있잖아 엄마. 세상에 모든 하다못해 영화에도 그렇고 드라마에도 그렇고 주인공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주인공들은 드라마를 찍어도 영화를 찍어도 굉장히 빛이 납니다. 그런데 그 드라마 영화 속에 그 주인공이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조연이에요. 조연. 그런데 우리 영심아 예술단에서는 우리 공연자를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? 저기 계시는 우리 홍자 각설이님, 그리고 양파 각설이님, 그리고 우리 하별이 각설이님이십니다. 우리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우리 행사 끝나는 날까지 잘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살살이 오빠들 사랑해. 자, 우리 한번 갑시다. 나는 풍운아, 가자. 사랑하나 바람 불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신없이 떠도는 은혜의 새 머물 곳이 어디 어디냐 나는 그 사람
뜻대로 안 되답니다.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내 자식 새끼들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없구나. 자,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2000원 캔디각서를 공연 보시면서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내일은 더없이 행복하시고 저기 위에 높은 곳 가시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돌고 말고 돌고 말고 지금 모습 그대로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
고맙습니다.
고맙습니다.